영어 특기자 특별 대명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싸이미 S플러스 학원의 홍삼행 원장입니다. S플러스 학원은 전형별 전문가 집단이 구성했고 특히 영특, 영어 특기자를 지도하는 팀은 싸이미 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싸이미 영어 특기자 팀은 주로 대학별 국제학부, 글로벌 전형, 그리고 영어 특기자 전형, 그리고 그 외에 이외국어 특기자 전형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그와 같은 특별 전형 전문 지도팀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국제학부 글로벌 전형에 여러분에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형 요소가 필요하죠. 주로 1차에서는 여러분의 스펙을 중점적으로 보고 2차에서는 에세이와 면접을 대학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형 요소에 걸맞게 1차 전형에 필요한 공인영어, 즉 토플이라든지 그리고 탭스 토익, 최근에 일부 IELTS 이와 같은 공인영어를 비롯해서 미 수능 시험인 ACT와 SAT, 그 SAT2의 서브젝트 과목들, 그 외에 강력한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는 AP 과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AP 캘큘러스, BC, 그리고 마이크로 매크로 이콘, 그리고 자연계 과목 중에서 피직스라든지 케미스트리, 바이오, 이와 같은 주요 과목들을 비롯해 가지고서 세부 과목들의 일기까지 다양한 AP 코스를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1차 스펙에서 핵심 요소는 그렇지만은 토플이라든지 공인영어 중에서 토플 또 다른 공인영어도 있고 SAT, AP도 얘기했지만은 최근의 경향은 주로 교과 내신 즉 GPA를 중점적으로 대학에서 평가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GPA 관리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기타 서류, 활동 실적들, 봉사 활동, 특기 활동, 취미 활동 다양한 부분 것의 서류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1차 대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여러분을 아주 편안하게 영어특기자, 영특입시 준비로 안내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우리 S플러스 학원의 싸이미 영특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진정한 관문은 2차, 바로 에세이와 인터뷰, 대학별로 좀 다양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부분 것이 영어특기자 전문팀으로서 학생 지도의 역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싸이미 S플러스는 2006년서부터 영어특기자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도를 해왔습니다. 국제학부 글로벌 전형의 세부 내용들의 전형 요소들을 캐내서 특히 1차 스펙 대비와 2차 공고사라고 할 수 있는 에세이와 인터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싸이미 S플러스 영어특기자 팀이 여러분을 진정한 영특 입시의 전문가로 양성할 것이고 그와 같은 미래의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릴 것입니다. 각 현장 싸이미 팀들과 여러분과의 만남을 추천합니다. S플러스 학원 홍삼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